이번 영상은 젤로 석양을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손에는 베이스 젤이 발라져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은 해놓은 상태고, 두 가지 컬러, 손가락 두 개는 검정색으로 예, 전체 코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에다가 석양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젤을 컬러를 바를 때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중간에 위쪽 큐티클 라인에서부터 내리지 마시고, 그거보단 조금 아래 부분에서 위로 밀면서 끌어당기듯이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이 사이드 둥근 부분은 예, 조심해서 굴려주듯이 해주시면 아마 크게 무리하지 않고 바르실 수 있을 거예요. 옆에 부분도 너무 근접하게 하다 보면 컬러 위에 탑젤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탑젤이 감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컬러 젤 위에 바로 연결해서 탑젤이 발라지면 나중에 컬러가 뜰 수도 있으니까 광택이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제 컬러 젤을 하시고 약간 간격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탑젤로 한 번 더 큐어링을 해주면 좋겠죠. 네. 주로 양쪽 손을 아트를 할 때는 이쪽에는 이제 새끼손가락하고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반대쪽 손가락 같은 경우는 그 손가락을 뺀 손가락 중에서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은 스타일로 할 수도 있지만 손가락을 바꿔서 하게 되면 약간 달라 보일 수도 있고 예, 좀 연결감도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면은 그냥 따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만 하나하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손마다 표정이 달라지니까 느낌이 예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실 때 젤을 바르실 때 예, 밑에서 위로 올리시고 전체 옆에 사이드 너무 끝까지 가지 마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신 다음에 혹시 젤이 제일 좋은 거는 잘못했을 때 닦아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젤을 많이 선호하고 네일하는 사람들도 쉽게 하게 되는데요. 큐어링 할게요. 30초 할 겁니다. 손가락 두 개뿐만 아니라 다섯 개를 다 칠했어도 30초에서 1분 정도 큐어링을 하시면 되고요. 큐어링이 1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큐어링이 좀 한꺼번에 오래 한 것보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큐어링을 하면 밑에서부터 단계가 올라갈 때 단단하게 굳혀지는 그런 영향을 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2코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컬러를 선택할 때 대부분 짧은 손톱은 좀 손톱이 짧으니까 고객들이 뭐 너무 편하지 않게 그냥 연한 색깔로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진한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손톱이 짧아서 뭐 진한 색깔을 하지 않고 연한 색깔을 하시려고 하는데 진한 색깔은 그 손톱이 기신 분들이 만약 했을 경우에는 조금 화려해 보이고 야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짧으신 분들은 어떤 컬러를 발라도요 야해 보이거나 화려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짧은 컬러에는 뭐 선명한 컬러들, 진한 컬러, 붉은색, 검정색, 파란색 이런 컬러들을 발라도 크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죠. 큐어링 할게요. 30초 합니다. 자, 이제 석양을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라데이션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위에서 노란색부터 저는
하겠습니다. 이건 캐스젤이고요. 요거는 캔디콧 건데 색깔을 이렇게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툭툭툭 올려주시고, 요즘 여름이라서 형광 색깔들 많이 쓰시거든요. 형광 색깔들이 또 해놓으면 질리지 않고 예뻐요. 근데 여름이라서 아마 질리지 않으실 거예요.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선명한 컬러들이 조금 들어가죠. 예. 그래서 베이직한 컬러들이 조금 있으면 아마 벌써 지금 가을 컬러들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마 좀 빠르신 샵들은 예, 가을 컬러들을 지금 쓰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컬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스펀지 이런 거 있거든요. 예. 그 네일 제품 판매하는 곳에 가면은 있고요. 또 일반 스펀지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스펀지로 옆에서부터 그냥 툭툭 쳐주시면 저절로 그라데이션이 돼요. 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게. 젤은 굳지 않고, 예, 잘 그 펴지기 때문에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하지 않아도, 예, 색깔이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라데이션 할 때 저는 그 스펀지로 스펀지에다가 직접 묻혀갖고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스펀지에 너무 많이 먹어버려가지고 의외로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량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옆에 사이드 네, 닦아주시면 되겠죠. 네, 사이드 닦으시는 분들은 뭐 여러 종류 갖고 닦으시는데 거즈 갖고 닦으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제 솜 이용해서 아세톤 가지고 리무버 가지고 닦아내겠습니다. 그 손에 피부에 젤이 묻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상은 없고요. 물을 쓰시다 보면 저절로 떨어져요. 집에서 내가 젤을 했는데 주변에 너무 지저분하게 묻었다 그러시면 물에 조금만 대시면 바로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 플라스틱 성분인 그런 성분, 합성수지 성분이기 때문에, 예, 아크릴처럼 그것도 마찬가지 합성수지에서 추출한 거니까 그런 성분들끼리는 잘 붙어 있는데 나머지 그런 성분은 좀 피부에 붙거나 그러면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자, 30초 큐어링 할게요. 색깔이 조금 연한 느낌이 들면, 예, 조금 이게 끝에가 좀 더 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한 번 더 똑같은 방법으로 컬러링을 할게요. 붉은색을 조금 더 올려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스펀지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해주고, 마찬가지 사이드 정리까지 하겠습니다. 큐어링 들어갈게요. 자, 30초 큐어링 끝났고요. 엄지손가락 남은 거 마저 작업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석양은 집에 뭐 이런 산이나 뭐 어디에서 봐도 다 예쁘죠. 근데 특히 바닷가에서 석양을 보면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좀 약간 기분이 좀 묘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젊을 때 추억도 생각이 날 거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도 할 텐데 저희들이 이 여름에 가장 많이 했던 게 이런 석양을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매니큐어나 이런 걸로 이 석양 표현해서 야자수 그리는 게 시험 종목에도 있었었어요. 그리고 아트도 가장 많이 테스트하는 부분이었는데 자, 이것도 30초 큐어링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 번 더 조금 붉은색을 올려서 예, 표현을 해보려고요. 예전에 저희 회원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그림을 항상 그리니까 그날은 오셔가지고 뭐 어떤 거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글쎄 뭐 간단하게 야자수 그릴까?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야자수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우리 뭐 대회 나가거나 아니면 뭐 시험 보거나 이럴 때 하는 게 야자수였는데 간단하게 야자수 그릴까 해서 전 야자수가 그렇게 간단한 줄 몰랐어요. 자, 30초 큐어링이 끝났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아트를 하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이 유분기를 닦아놓지 않으면 약간 그림 그릴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젤 리무버를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제가 표면을 한번 닦고 간단한 야자수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손은 저희 회원님이세요. 바닷가에 이렇게 야자수가 있으면 되게 운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손톱이 짧으시기 때문에 바닥까지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그냥 노을진 석양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자수는 여러 입으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섯 개 정도만 그냥 선을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별 모양식으로 다섯 개 선을 그리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잔가지들을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간 깃털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이 야자수를 다 그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간단한 거지만 네, 빨리 작업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닷가에 가면은 대부분 연인들이 많이 가죠. 절대 그 혼자 바닷가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가니까 제가 여기다가 조그만하게 네. 제가 이렇게 그리니까 우리 저희 애가 엄마 쫄라맨 그리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조그마한 손톱에 어떻게 다 그리겠어요? 형태만 그리는 거지. 물론 뭐 잘 그리시는 분들은 더 멋지게 그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이렇게 네 아유 괜찮은가요? 예, 남녀가 서 있는 네. 옷까지 했으니까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30초 됩니다. 네, 이제 탑젤로 마무리 할게요. 탑젤도 마찬가지 이제 그 탑젤 바르실 때도 위에서부터 밑에 위에서부터 바로 내리지 말고 아래에서 위로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감싸듯이 표현해 주시고 아래에서 마무리 한 번 더 잡아주시고요. 네, 밀어서 위에 큐티클 라인 둥글게 잘 잡아주시고 탑젤 바르니까 컬러가 살아나죠? 광택이 없어졌다가 다시 한번 광택을 살려주면서 마무리. 밀어서 살짝 올려주시고 큐티클 라인까지 근접하게 올려주신 다음에 네, 밑으로 당겨서 마무리 해주시면 네, 여기까지 하시고 탑젤은 네, 1분 큐어링 들어갈게요. 다 됐어. 자, 이렇게 네, 예, 여름에 많이 하는 예, 석양을 표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젤을 사용하실 때 네, 어렵지 않게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은 그냥 색깔별로 찍으신 다음에 스펀지로 옆으로 펴주시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한 가지 원포인트로 그냥 한 가지만 그리셔도 아마 그 아트 느낌이 나서 좋으실 것 같아요. 검정색에 주황색 괜찮죠? 네, 오늘은 이렇게 석양을 표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